아, 따, 안녕하세요, 사장님입니다. 따뜻해, 따뜻해. 와, 진짜 존나 춥다. 와, 오늘은 진짜 영하 추운 날에 딱 영하 지금 저희 동네에요. 7.3도거든요? 오늘은 세 차례 한번 해볼게요. 겨울 이렇게 특히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아, 뭐 난 별로 안 추운데 아무튼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렇게 날이 엄청 추운 날에 고압권하고 폭온을 뿌리면은 얼마큼 빨리 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물이 쭉 흘러가지를 못해요. 지금 고압수를 뿌리자마자 바로 다 얼어버려요. 날이 너무 추우니까 살얼음 끼는 거 봐 이거. 야, 이게 뭐 이 날씨에 오냐. 아, 난 지금 진짜 뭐 야 슬러시 됐는데? 살얼음이 와 좀 먹을래? 고압수만 뿌려도 이렇게 엄청 빨리 오는데 폭언을 한번 뿌려볼게요. 넘어져 조심해. 등판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. 저기 뛰어다니면 안 돼요. 아, 너무 추워. 폭언은 잘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엄청 추운 날에는 세차를 하시면 안 돼요. 저희는 지금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. 안 오는데? 봐봐 이제. 이게 지금 이래요.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얼음 위에 같이 붙었어요. 이렇게 폭언이 흘러내리질 않아. 아, 바로 굳어버렸어. 아 쉣. 한번 닦아볼게요. 이게 근데 거품 날라갈라나 모르겠다. 안 날라가. 보이세요? 이거 뜯기듯이 날아가는 거 거품이? 야 진짜 꽝꽝 물었다 이거. 아 일단은 아 못하겠어 일단은. 그, 아 일단은 세차는 여기까지만 할게요.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세차하지 마세요. 이렇게 엄청 추운 날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? 왜냐면은 일단은 차에도 안 좋은데 세차하는 사람이 너무 고생하고 그리고 일단 감기 걸릴 확률이 진짜 높아요. 손 시려. 난 안 시려. 난 뭐 전혀 뭐. 그리고 이렇게 막 타이어도 그렇고 이제 하단부도 그렇고 겨울철에 하부도 많이 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뿌리면은 바로 올 때는 진짜 차량에 되게 안 좋아요. 만약에 하부에 물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에서 얼고 방지턱 같은 걸 잘못 밟으면은 실제로 얼어가지고 쇼바가 터지는 경우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. 그리고 타이어에도 물이 묻어있으면은 얼어버리면은 주행하실 때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추운 날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죠? 하지 마세요. 그럼 저희가 이거 대신 해드려야 또 보고서 아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지. 아 너무 추워. 아 아무튼 이 영상 만든 목적은 저희가 오늘 2018년 이게 마지막 촬영이에요. 그래서 아 뭐랄까 2018년 한 해가 가고 이제 새로운 2019년 돼지띠 뭐냐 그거 개년 개년 기해년 낮에 해가 있어도 영하 5도 밑에는 하지 마세요. 무조건 얼어버린다는 거. 얼어요. 이거 뭐 이 상태로 드라잉하기도 사실 힘들 거고 저희는 이제 앞에 샵에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샵 안에 따뜻한 데서 다시 녹이긴 할 텐데 아 구독자 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. 거의 200회 그 당첨자 발표하는데 어느 순간 400몇 명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새롭게 또 우리 찾아와 주신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아 반갑다고 인사도 한번 드리고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새로 와주셔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벤트도
어떡하냐, 안 들어오는데. 한 번씩. 이벤트는 저희가 뭐랄까 좀 물품 협찬 같은 게 좀 들어오면은 저희가 바로 나눔 이벤트는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. 아, 왜냐면은 진짜 뭐 저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. 저희는 항상 구독자님들 편입니다. 사랑합니다. 왜 이거 안 하냐 또? 뭐 안 해줄 거냐 나. 할게. 하자. 저희는 구독자님들을 사랑합니다. 야.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